오늘의 2분 느바스시 고고! 클레이퍼스 구단 내부적으로는 원래 러셀 웨스트브룩 영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폴 조지는 웨스트브룩이 분명 클레이퍼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필했고 카와이 레너드가 그의 의견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스티븐 A. 스미스는 클레이퍼스가 파이널에 진출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며 이는 웨스트브룩이 합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네요. 디에런 팍스는 클리퍼스에 웨스트브룩이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은 그 팀에 누가 있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 구단은 PJ 도지어와 잔여 시즌 모두 함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케이지 오팔라를 방출시켰군요. 지난 경기 건강 이상으로 경기장을 떠난 야니스 아데투쿤보가 오른쪽 대퇴사두근에 타박상이 있다고 하네요. 제임스 하든이 이번 오프시즌 휴스턴에 합류할 것이란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하든이 휴스턴 구장에서 정기적으로 연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미니크 윌킨스는 고트 논쟁에 있어 마이클 조던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언급했네요. 클레이 탐슨은 패트릭 볼드윈 주니어에 대해 스타가 될 자질이 있는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 핀치는 앤서니 에드워즈의 클러치 타임 성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이전에는 칼 앤서니 타운스와 디안젤로 러셀이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 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일 라우리는 부상에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주전이 아닌 벤치로 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나단 기브니는 휴스턴이 나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티븐 사일러스를 해임시키고 케빈 포터 주니어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